안녕하세요. 신학인문 기독교와 문화 두 번째 강의 기독교와 사회윤리 파트를 맡은 고재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사회윤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 사회윤리란 기독교에서 이렇게 사회윤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윤리라고 할 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붙이면 기독교 개인윤리, 기독교 사회윤리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예, 먼저 개인윤리를 한번 보게 되면 개인윤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윤리적 행동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고, 사회윤리는 각 개인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죠. 예, 사회 공동체가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그 사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개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사회윤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개인윤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덕이란 말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악한 행동을 했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윤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주체성, 한 개인이 자기의 주체적 결단에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악한 행동, 선한 행동,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개인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율적인 결단이죠. 자율성과 연관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개인윤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윤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구별되는 사회윤리는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의 도덕적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는 윤리가 바로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구체적인 도덕적 행동들을 만들어내는데 작용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이 있고 사회적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윤리가 바로 사회윤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윤리는 제도와 관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Justice라고 하는 정의, 올바른 어떤 행동, 그죠?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당하지 않는, 그죠? 그런 행동을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인간이 착한 삶을 살 수 있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회제도 안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그렇게 만든다면 그 사회는 한 개인만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윤리는 개인의 양심, 한 개인의 주체성, 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단, 이것과 관련이 된다면
사회윤리는 그 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모여 있지만 그 각 개인들의 도덕적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 제도와 관련이 되는 윤리가 바로 사회윤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윤리는 사회제도, 사회적 조건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심이 깨끗한 의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착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고 또 그 삶을 지향하는 한 착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또 이렇게 병원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올 때 그분은 이제 치료비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든지 지금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뭐 1개월 뒤에 이렇게 돈이 마련되면 치료비를 갚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착한 의사죠, 그죠? 착한 성품을 지닌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의사가 개인윤리 차원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윤리를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난한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가 없을 경우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이것은 그와 같은 의료보험 제도는 사회윤리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 제도를 이제 활용하려면 본인이 매달 이렇게 의료보험료를 또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의료보험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국가가 의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치료해주는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 의료체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개인의 양심을 뛰어넘어서 국가가 그 사회적 공동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국민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배려하고 치료해준다는 차원에서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예,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까 정의라든지 사랑의 실천이라든지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서로 분리해서는 안 되고요. 구별되어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죠, 그렇죠? 예. 이 둘은 긴밀한 상호 관련성 하에서 우리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책임적인 인간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이 그 책임적인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 책임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사회 제도는 서로 의존관계가 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심이 아주 깨끗한 의사 선생님 한 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책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어떤 정의를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책임성이 매우 강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공동체, 거기에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사회제도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과 그 사회는 서로에게 비도덕적인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악한가? 선한 사람이 많이 없고 악한 사람이 많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각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국가는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가라고 했을 때 각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악한 삶을 살아갈 때 국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개인이 살고 있는 가정의 부모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이 개인에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자가 살아왔던 그 가정,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서로 여러 가지 그 관련성을 맺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범죄자가 한 가정에서 자라났을 때, 그죠? 그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 작은 사회라고 한다면 좀더큰 사회인 우리 사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까지 한 개인의 부도덕한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이것은 이제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 자신에게 좀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자로 살아갈 때에 그 개인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사회 탓으로 돌리고 그죠? 국가의 탓을 돌린다면 또그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또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이죠.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윤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을 한다면요. 기독교적 가치의 기초에서 사회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공동선의 형성에 기여하는 윤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독적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어떤 가치의 내용들이 있죠. 그죠? 이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이끌어내는 그죠? 어떤 그 추상적인 그 도덕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치로 우리가 형성해서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평화라는 단어, 예를 든다면 또 자유라는 단어, 그죠? 자유, 평화, 그다음 뭐 평등 이런 단어들이 다 이제 중요한 그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가치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자유, 정의, 평화, 뭐 진실, 뭐 공정, 공평, 그죠? 그다음에 책임, 상호 배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선한 가치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든 비기독교인들이든 상관없이 합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나누는 가치가 바로 기본 가치입니다. 이 기본 가치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그 내용들이 또 이제 기독교적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독적 가치의 기초에서 사회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공동선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윤리가 바로 기독교 사회 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적 가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믿음, 소망, 사랑, 자비, 양선, 그죠? 뭐 이와 같은 그 아홉 가지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성령의 아홉 가지 그 열매들을 사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저기에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또 어떤 구원, 뭐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 성경으로 보면 정의, 용서, 나눔, 화해, 일치, 평등.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그 사회적 기본 가치로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사회적 제도화에 집중하는 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하고 그 사과 안에 나누어 있던 그 내용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 일반적인 어떤 그 기본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기본 가치들 가운데 기독교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가치들을 아홉 가지를 이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사회윤리의 성서적 신학적 기초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부분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을 주시는데요. 창조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에덴 농산을 잘 가꾸어 나갈 것을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죠? 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이 정복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인데요. 이것은 이제 폭력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구 인들은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단어를 이제 잘못 해석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보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부분은 아바드입니다. 땅을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원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하고 실천을 했다면 그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은 과거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땅을 정복하라를 땅을 잘 섬겨 나가는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본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의 영역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대로 이 사회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그 책임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 성서적 신학적 기초 중에 또 하나죠, 하나님의 부르심.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12장 이제 초반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그에게 복 주시려고 불렀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맞고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절도 우리가 생각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는 정의와 공의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미슈파트와 체덱인데요.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그 바로 앞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고요. 그 중보기도가 나오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소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그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들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죠?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의와 공도가 예언자들 중에서 아모스를 우리가 이제 대표해서 불렀는데요. 정의와 공의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가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목적이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바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 사회윤리의 신학적 기초 가운데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을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왼손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신다,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당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왼손에 해당되는 것은 국가입니다. 정부죠. 예, 두 왕국이라고 이제 영적인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있는 것이죠.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워서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하지 않도록 선한 삶을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과 칼을 주어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성직자,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왕국들을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루트는 만인 제사장설의 기초에서 이렇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어떤 종교개혁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때문에 일반 신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고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소명받은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임무들을 소명들을 실천해 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스도 지배론이죠. 이 그리스도 지배론은 교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 이 모두가 하나의 현실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 바트나 디드리히 본에프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현실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현실 속에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윤리의 신학적 기초 루터의 두 왕국론과 그리스도 지배론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에큐메니칼 운동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WCC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큐메니칼 운동,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직역하면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있던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의 일치된 삶을 우리가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그 장이 그 최후의 심판의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데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벌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영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작은 자들, 그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물 한 그릇, 옷 한 벌,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준 사람들은 영원으로 들어갔고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벌의 벌을 받는다는 그 이제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면 그 심판주가 가정 자간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심판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회적 약자와 동일시 여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본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방향들을 설정하고 잘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여정은 믿음으로 받는 이제 되는 것이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시간에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관심,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공공신학입니다. 예, 기독교 사회를 신학적 기초 가운데 공공신학은 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죠.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이슈와 함께 대화하고 참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신학이 바로 공공신학, Public Theolog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역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성을 더 많이 살리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사회적 어떤 논의 주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회인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대화하고 그들의 어떤 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이 바로 공공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 사회윤리의 중심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명과 건강, 의료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혼, 가족,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윤리는 성윤리, 자연과 환경, 생태윤리, 정치와 권력관계, 자유 및 정의와 평화, 정치윤리, 직업과 정의, 경제윤리, 과학기술과 미래는 테크놀로지윤리, 공동성과 공공이슈, 공공신학과 사회윤리,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및 영화, 문화윤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런 사회윤리적 주제들을 다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일반 사회윤리와 기독교 사회윤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자연과 환경에 대한 어떤 생태윤리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 생태윤리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신학에 비추어서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해 창조세계 앞에서 인간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기독교 생태윤리가 되겠죠. 그러나 일반 학문의 영역에서 생태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창조신학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구별되는 지점이고요. 함께 할 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생태윤리의 그 학문적인 근거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신학적 기초가 있는 것이고 일반 학문은 이제 그 철학적인 기초, 이성적인 기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태윤리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표적인 현대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들이 있죠. 사진에 나오는데요,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그렇죠? 예, 독일 신학자고요. 아돌프 히틀러의 저항하다가 그 순교했던 젊은 신학자입니다. 예, 마틴 호네커, 독일이 낳은 유명한 그 신학자죠. 예, 그리고 볼프강 후버, 이분도 그 독일 신학자입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독일의 그 에카데의 그 의장까지 지냈던 그 유명한 이제 교회의 신학자입니다. 예, 또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또 그 마북 대학에서 또 기독교 사회윤리를 가르쳤고요. 라이놀드 니버, 미국의
이제 유니온 신학교의 유명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자고요. 맥스 스테그하우스 프린스턴에서 또 공공 신학으로 그죠? 공공 윤리로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트리 보네버 나를 따르라 유명한 책이죠. 윤리학 책도 냈고요. 마틴 호네커 사회윤리학 이론의 구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요. 볼프강 후버 인권의 사상적 배경 정의와 권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요. 라이오널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 유명한 책입니다. 맥스 스테그하우스 세계화와 은총 글로벌 시대의 공공신학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사회윤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